두 분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되는 매치입니다. 자, 이제 역시 서브로 경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네. 네, 랠리가 네. 아주 뭐 잘 하고 있는데 네. 이재혁 선수가 네. 디펜스도 좋고 네. 좀 차분해요. 어. 딱히 보통 당황을 안 하는 네. 긴장을 하거나 네. 게임을 들어가다 보면 네. 좀 급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맞습니다. 있어서 맞습니다. 네. 실수를 좀 종종 하게 되는데 네. 좀 이재혁 선수는 좀 차분한 게 그게 아주 강점인 강점이, 것 같아요. 네. 정말 정규태 선수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네요. 네. 네. 정규태 선수도 네. 제가 네. 몇 해 전에 봤을 때하고 네. 올해 봤을 때하고 좀 많이 실력이 늘었어요. 날카로운 예전에는 네. 좀 이게 평범한 실수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 근자에는 네. 쉬운 실수는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안정적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드라이브. 좋은 드라이브였어요. 네. 혹시 그 지난주에 우승을 해서 그런지 좀 더 여유 있게 공을 좀 치는 것 같고. 네. 별로 당황을 안 하는데요. 네. 잘 뛰잖아요. 맞아요. 정말 빠르네요. 네. 받았어요. 굿샷, 굿샷. 자, 4대1로 정규태 씨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 예상외인데요. 그래도 제가 봤었을 때는 네. 뭐 편파 방송이 아니라 네. 그래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네. 이재혁 씨가 우세하다고 좀 우세하지 보십니까?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도 아직 초반이니까 맞아요. 경기 초반이니까 네. 날카롭게 3월이 들어가네요. 네. 두 사람 다 신체 조건이 좋아서 이런 사람들하고 치면은 치기 전부터 위협감이 생길 것 같아요. 정말요, 정말요. 맞도록 잘못 살렸어요. 공이 몰렸어요. 네, 스트로크 선언됐죠. 네, 네. 조금 이재혁 선수가 네. 예선 거치면서 네. 체력 소모가 조금 있는지 정말요. 아까 그 8강, 16강 경기 때보다는 네. 이게 샷을 칠 때 네. 그 몸의 중심도 좀 높고 다리가 딱 고정이 된 상태에서 네네. 잡아놓고 공을 쳐야 되는데 네. 약간 좀 중심이 높은 상태에서 치다 보니까 정말요? 네. 의도치 않은 그런 실수를 조금씩 하게 있어요 지금. 네. 자, 정규태 선수는 이기고 있을 때 네. 1세트를 빨리 끝내야 돼요. 왜냐면 또 다음 세트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흐름을 좋은 상태에서 가져가야 2세트에서도 네.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재혁 선수가 약간 실수를 하고 있지만 네. 또 기본 실력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 자기 그 템포나 리듬을 찾는다고 하면 네. 2세트에서는 또 어떤 경기가 될지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사이에 또 한 번 이재혁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네. 네. 3점 차. 네.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탔을 때 네. 이게 너무 여유를 가지거나 아니면 뭐 평범한 실수를 하거나. 그렇죠. 맞아요. 네.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맞아요. 실수를 해버리면 네. 이 모든 어떤 스포츠 게임에 있어서 그 흐름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흐름이 또 이제 재혁 씨한테 또 넘어오면 네. 또 게임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맞아요.
드라이브 좋아요. 받지 못했어요. 그치. 정말 날카로운 드라이브였어요. 이게 드라이브가 네. 이렇게 낮게 강하게 깔리지 않아도 네. 약간 벽 쪽으로부터 오면 네, 굉장히 네. 상대방이 네. 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호인분들이 네.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도 네. 그냥 하시지 마시고 드라이브를 칠 때라도 좀 벽에 좀 붙여서 네. 치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좋은 말씀이었고요. 자 지금 네, 5대 7 2점 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수가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네, 네 이건 받기 어려웠어요. 자 오늘 컨디션은 정규태 선수가 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드라이브도 네. 낮게 깔려서 치는 드라이브는 아니지만 네. 길게 그러니까요. 잘 들어오고 길이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보스트나 네. 드라이브도 네.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정규태 선수는 좀 이번에 네. 좀 마무리를 져야 다음 게임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점 차이가 얼마 안 났는데 한 점을 더 내주면 맞아요. 예, 그때는 이제 정말 쫓기는 느낌이 네. 강하겠죠. 네. 좋아요. 이기혁 선수 드라이브 아주 좋았어요. 네, 크로스가 너무 날카로웠네요. 네. 자, 이제 결국 1점 차.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시도했는데 네. 아쉽습니다. 세팅인데 세팅 두 개 네, 맞은 것 같아요. 네.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나 한 번 더 이쪽 포에서도 그렇고 백에서도 네. 안 들어갔었던 건데 맞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욕심이 좀 앞서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중반까지 경기를 잘 이끌어 왔었는데 네. 후반부에 맞아요. 실수가 좀 많이 나오네요. 결국 마지막에도 실수를 하면서 실수로 또 1세트를 네. 이거 정규태 선수가 데미지가 좀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반까지는 굉장히 경기를 6대2라는 네. 큰 점수차로 리드하면서 이끌어 왔는데 네. 후반부에 그러니까 이재혁 선수가 올라오기 전에 네. 좀 더 과감한 샷은 물론 과감하게 넣어야 되는데 네. 좀 편안한 샷들 같은 경우는 실수를 줄이는 맞습니다. 방향에서 맞습니다. 좀 랠리를 한 다음에 네. 확실하게 찬스가 났을 때 그때 포인트를 네. 얻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네. 정규태 선수가 2세트에서는 좀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역시 그래도 이게 초반에 네.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네. 또 이게 그런 거를 잘 조절하면서 네. 차근차근 쫓아올라온 이적 선수가 정말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차분하다는 말이 네. 정말 잘 어울리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네, 점수 차이가 너무 큰 상태에서 보통 일반적인 멘탈이 좀 약한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점수를 빨리 따려고 맞아요. 과감하게 하다가 과감하게 하다 보면 네. 실수하기 마련이고 맞아요. 무리한 샷이 나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이재혁 선수는 그런 게 확실히 좀 네. 네, 적고 네, 자기만의 페이스로 계속 네네, 유지한 것 같아요. 네. 자, 2세트 이재혁 선수가 세트 1대 0으로 리드하면서 시작합니다. 정말 빠른데요. 결국 실수라고만 해요. 확실히 이재혁 선수가
정말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정말 한결같은 것 같아요. 네, 네. 차분하죠. 네, 너무 차분하고 드라이브로 계속 상대방을 뒤에 몰아넣으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초조하게 만들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저도 이재혁 선수하고 네. 지난번 동대문 대회에서 네. 게임을 해봤는데 네. 제가 게임을 하면서 아, 이 네. 정도 점수 차이면 좀 네.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네. 했었는데 네. 네. 그렇지 않고 계속 쫓아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멘탈이 정말 강한 선수 네. 같네요. 네. 이제 랠리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정규태 네. 선수가 이제 아쉬운 게 네. 후반부에 랠리 후반부 되면 약간 집중력이 아, 이재혁 선수보다는 좀 떨어져서 네. 좀 쉬운 실수를 좀 몇 번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아. 공격적인 부분들은 잘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선수 본인은 아마 더 답답할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높아요. 아, 아쉽게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높아서 네. 이재혁 선수가 아주 손쉽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포인트를 획득을 했어요. 네. 네, 두 선수가 네. 뭐 이렇게 자주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격렬하지 않고 차분하게 랠리하면서 맞아요 정말요. 네. 두 분 다 이렇게 성격들이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까 전 경기 같은 경우 김영선 선수 같은 경우는 아, 네. 굉장히 활기차고 맞아요 맞아요 에너지가 관중, 정말 넘치는 네. 네. 또 관중들을 한 번씩 웃겨주기도 하고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아 로브 아주 좋아요. 맞아요. 아 넷이 선언됐습니다. 아, 스코어는 3대 3. 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박빙으로 갈 때는 네. 물론 공격을 해서 포인트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럴수록 그 실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어, 그렇게 말하고 싶네. 네. 이끌어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이재혁 선수와 해서 졌는데 방금 이재혁 선수가 또 보스트로 득점을 했거든요. 네. 네 제가 아까 물론 제가 실수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재혁 선수가 오늘 백핸드 보스트가 굉장히 날카로운 것 같아요. 방금도 팀보드 바로 위를 맞추면서 안다 해도 받기 힘든 그런 샷을 보여줬고 그럼으로써 또 이제 정규태 선수가 압박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네.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고 저렇게 하면서 네. 마음을 한번 다 잡고 네. 다시 심기일전해서 맞습니다. 집중력을 다시 발휘해서 선택했던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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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정말 아쉽네요. 근데 이재혁 선수가 아까 1세트하고는 다르게 네. 좀 더 네. 볼도 네. 좀 여러 샷들을 많이 치고 맞습니다. 드라이브에 네. 파워도 조금 더 실어서 치는 걸 보니까 네. 1세트 때보다는 2세트가 1세트를 가져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더 여유 있고 자신 있게 치는 자신 있게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또 한 번 더. 그러다 보니까 네. 정규태 선수가 네. 오히려 2세트는 좀 더 디펜스에 네. 많이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격을 제대로 못 네. 하고 있어요.
수비하는데 네. 바쁜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아, 두 번째 바운드가 니게 꽂히면서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스코어도 팽팽하네요. 5대 6입니다. 네. 네. 자, 두 분 선수 다 좀 이런 상태를 유지해서 한다면 재밌게 경기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그런 경기. 아, 넷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재혁 선수는 네. 3세트까지 가면 네. 힘들 것이고. 정규태 선수는 무조건 3세트를 가야 하는 맞아요. 상황이니까 좀 더 차분하게 해서 두 선수 다 잘하고 있으니까 네. 과감해요. 아, 날카로웠는데 그 이재혁 선수가 로브가 네. 굉장히 좋아요. 아, 맞아요. 정말요. 백핸드 네. 로브를 네. 정규태 선수가 신장이 작은 게 아닌데 네. 계속 넘어가니까 적절하게 지금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와. 아, 서로 드라이브가 좋았는데 찬스 아, 너무 오래 잡았어요. 네, 역시 4강이라 그런지 네. 재미도 있고 랠리도 정말 길어요. 네, 정말요. 아, 진짜 힘들겠는데요. 살짝 지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점수를 아, 따야 돼요. 나이스. 다른 사람이 좀 더 체력적으로 아, 네. 사기적으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저도 게임 쳐보지만 네. 이렇게 랠리 길 때 랠리 길게 했는데 포인트를 주면 힘이 쭉 빠지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아, 두 선수 다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아. 스코어도 6대 6으로 동점이에요. 잘 뛰는데요. 아, 아 로브 좋아요. 아 역시 중결승 나와요. 아, 네, 아, 네. 드롭. 한 번에 페인트를 주고 네. 포핸드 드롭을 넣는 모습이었는데 자, 정말 침착해요. 네, 네. 뭐 여기서 이기고 가도 네. 체력 소모를 많이 해서 아, 결승전에서 잘 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들어요. 정말요. 너무 힘든 랠리를 하고 있네요. 네. 아, 놓쳤어요. 네. 자, 8대 6으로 이재혁 선수의 매치볼입니다. 어느새 또 매치볼이 됐네요. 네, 서로에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아, 결국 실수를 하고만. 아, 아쉽네요. 네, 이재혁 선수가 그러면은 자, 이재혁 선수가 결승에 올라갔네요. 네, 2대 0으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아, 이재혁 선수 일로 와봐요. 아, 땀은 엄청 흘려요. 아, 랠리가 길었는데. 자, 이제 결승 올라갔는데 자, 올해 이제 이관왕 하는 건가요? 아. 지금 부전승 없이 네 게임 치고 결승 이제 다섯 게임 뒤에요. 네. 준결승에서 뛰었는데 아, 정규태 선수가 너무 분발한 나머지 체력에서 밀릴 뻔했어요. 아, 굉장히 힘들게 여겼는데 결승이 좀 걱정이 됩니다.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2세트에서 게임을 마무리한 게 잘한 것 같아요. 3세트 갔으면 결승전이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1세트 때는 초반에 좀 끌려갔잖아요.
1세트 때보단 2세트 때 경기 내용이 좋았는데 1세트 때는 좀 몸이 좀 덜 풀렸던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1세트는 정규태 선수한테 제 플레이를 많이 읽히고 있어요. 자주 게임을 치니까. 그래서 2세트에서는 좀 변화를 줬어요. 그게 승리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수고하셨고 결승도 잘 하셔서 올해 2관왕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